예장통합총회가 제109회기 심의예배를 드리고 공식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김영걸 총회장은 정기총회를 앞두고 벌어진 혼란에 대해 교회와 교인들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마음으로 109회기 총회를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축구를 통해 전 세계 결연 아동들을 초청해 꿈과 희망을 전하는 기아대책의 호프컵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10개 나라 120명의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하며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높이고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팔 힌두교 브라만 계급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에서 네팔 감리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먼 고우덤 목사의 신앙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달 정기총회를 마치고 새로운 109회기를 시작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심의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김영걸 총회장은 정기총회를 앞두고 벌어진 혼란에 대해 교회와 교인들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마음으로 109회기 총회를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09회기 심의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심의예배에는 김영걸 총회장을 비롯해 정훈 목사 부총회장, 윤한진 장로 부총회장 등 109회기 총회 임원들이 모두 참석해 새롭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영걸 총회장과 임원들은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심의예배를 드린 뒤 바로 옆에 있는 순교자 기념탑 앞으로 자리를 옮겨 현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김영걸 총회장은 제109회 총회를 앞두고 벌어진 혼란을 언급하며 교단 소속 목회자와 교회에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염려와 소란 속에 총회를 시작하게 되어서 우리 본 교단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걸 총회장의 현안 메시지가 관심을 모은 이유는 김은식 전 총회장의 사생활 의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심의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례적으로 총회장이 현안 메시지를 발표하겠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전 총회장의 사생활 의혹으로 개회부터 유례 없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김영걸 총회장은 전 총회장의 사생활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총회가 혼란을 겪은 이래 교단 소속 목회자와 교회에 사과하는 선에서 이번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영걸 총회장은 총회 폐회 직전 총대들이 요구했던 김은식 전 총회장의 예우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영걸 총회장은 다만 총회가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윤리적 법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그동안 심의예배를 양화진 선교사 묘원 등에서 드려왔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에 가서 심의예배를 드린 겁니다. 제109회기 총회 임원회가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심의예배를 드린 이유는 현 상황에서 총회 안정화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다 뒤로 하고 우리 교단과 총회만을 생각하고 교단과 총회가 다시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교단과 총회와 한국교회만을 생각하면서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회기 상처와 아픔을 뒤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제109회기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충남 보령에서 3040 목회자들의 설교 능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성총회는 3040 목회자들에게 최근 설교 트렌드와 다양한 설교 기법 등을 소개하고 목회와 전도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략과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한 기성총회 류승동 총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능력 있는 설교자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목회자로서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성총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3040 목회자들의 설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결연 아동들을 초청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축구대회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2024 호프컵이 개막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호프컵 현장을 오요색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월드컵을 방불케 하는 축구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거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축구공을 쫓아 잔디밭을 힘차게 누빕니다. 멋진 개인기로 수비수를 제치고 반박자 빠른 슈팅을 날려보지만 아쉽게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맙니다. 경기장 밖에선 이주민 사역을 펼치는 교회들과 나라별 후원자들의 열띤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며 꿈과 우정을 나누는 기아대책의 호프컵 축구대회입니다. 한국 교회도 방문하고 학교도 방문하고 문화체험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뛰놀면서 아,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라는 그 마음 속에 희망과 꿈과 비전이 싹트게 하는 데 사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6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엔 탄자니아와 과테말라, 미얀마, 스리랑카 등 10개 나라 12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여권을 만드는 일조차 쉽지 않았던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이지만 호프컵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새로운 꿈을 키워나갑니다. 실제로 지난 대회에 참가했던 아이들 가운데는 축구 국가대표가 되어 활약하기도 하고 9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해 교사와 간호사, 공무원이 되는 등 지역사회의 리더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우리 아이들 벌써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더라고요. 리더가 돼야 되겠다? 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마음들이 생각들이 다 바뀌어지고 있더라고요. 한국 대표팀도 출전했습니다. 올해엔 고려인과 이주 노동자 가정 등 다문화 가정 아이들로 팀을 꾸렸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란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한국 사회에 좀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좀 적응했고 자부심과 책임이 생긴 것 같아요. 한국 대표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이번 대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기아대책 호프컵은 오는 12일까지 후원자와 함께하는 미니 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기아대책은 우리의 희망은 현실이 된다라는 대회 주제처럼 호프컵에 참가한 아동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푸른 잔디밭 위에 열린 전 세계 어린이들의 굵은 땀방울이 모여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오는 16일 치러지는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과 사학 미션 네트워크가 각 후보들의 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관련해 조전혁 후보와 최보선 후보, 윤호상 후보는 학교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정근식 후보는 법령이 규정하는 선에서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독교계가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 1차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문제와 관련해 조전혁 후보는 사립학교의 권학 이념에 맞게 교사를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고 정근식 후보는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사학법의 내용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교총과 사학 미션 네트워크는 유권자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모임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교총은 교육감은 모든 학교의 정책과 방향, 목표를 책임지고 있는 자리라며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단을 초월한 중견 목회자들의 모임인 미래 목회 포럼이
오늘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미국 대선과 한반도 평화 통일 전망을 주제로 정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갖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북한을 자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해리스 후보에 대해 한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의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미국이 국제사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정기포럼에는 미래목회포럼 대표인 이동규 목사와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 충현교회 한규삼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네팔 힌두교 브라만 출신 외국인 노동자에서 네팔 감리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먼 고우덤 목사의 신앙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수먼 고우덤 목사를 만났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네팔 힌두교 신자로 최상위 계급인 브라만 출신의 수먼 고우덤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지난 1991년 20살에 한국에와 외국인 노동자로 고달픈 삶을 시작합니다. 임금 체불에 시달려야 했고 고된 삶에 지쳐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런 수먼 고우덤 목사를 일으켜 세운 것은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계속됐습니다. 다니던 공장에서 취업비자를 만들어주지 않아 불법 체류자로 몰리기도 했고 1998년 비자 만기로 고향에 돌아갔을 때는 개종했다는 이유로 배척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회유에도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수먼 고우덤은 많은 이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2003년 감신대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 10년 만인 2013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이제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여러분 헌신의 덕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이 되고 됐고 또 자기의 삶을 어떻게 뒤돌아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저희 책 읽으신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곧바로 고국으로 돌아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순탄치 않았습니다. 2015년 네팔 대지진과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목회자로서 커다란 시험대였습니다. 결국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선 수먼 고우덤 목사는 지난 2011년 교회 개척 이후 지교회 9곳을 개척했고 2019년 네팔 감리교회 2대 감독으로 선출돼 10개 지방 417개 교회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수먼 고우덤 목사는 자신의 신앙 스토리를 담은 책을 출간하고 네팔에서 핍박을 받으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사명의 길을 계속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한국까지 오게 하고 또 어떻게 신학 공부하게 하고 또한 어떻게 이제 지금 저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네팔을 위해서 쓰고 계시는지 그 내용들이 좀 정리하는 거고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 위에서 쓰기를 원합니다. 책 수먼 고우덤 출판 감사 예배에는 지난 20년 동안 네팔의 겨자씨로 성장한 수먼 고우덤을 도운 교회와 신학교 동기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감신대 이덕주 교수는 예수를 담겠다는 열정 하나로 모진 역경을 이겨낸 제자의 모습이 감격스럽다며 한국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고우덤 목사란 겨자씨를 심고 나무로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수없이 많은 네팔의 감리교도들. 이제는 우리 수먼 감독님이 그들을 겨자씨로 만들어가는 그 사역이 우리 감독님의 사역인가 생각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겨자씨의 기적이 네팔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꿈을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네팔 선교의 겨자씨가 된 수먼 고우덤의 신앙 이야기가 신앙과 동역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CBS 신규 설교 프로그램 맨투맨 처치가 오는 14일 첫 방송됩니다. 맨투맨 처치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1대1 맞춤형 설교 형식을 택해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존의 설교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을 뒀습니다. 1화에서는 전주 팔복교회 조광훈 목사가 오랜 기간 건강 문제로 고생해온 50대 가장 허종모 집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맨투맨 처치는 12부작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4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20분 CBS TV에서 방송됩니다. 숭실대학교가 오늘 개교 127주년과 서울세움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기독사학으로서의 역할을 재다짐했습니다. 지난 1897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대학으로 설립된 숭실대학교는 1938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며 자진 폐교한 뒤 한국전쟁 이후 1954년 서울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장범식 숭실대 총장은 숭실대학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독교 민족대학이라며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 우리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서울세움 70주년을 맞아 기념학술대회 평양에서 서울로를 비롯해 형남음악회, 해외 기독교 유물특별전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신대 평생교육원이 최근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을 주제로 새터민 후원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감신대 평생교육원 이미희 교수는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새터민 후원 사랑의 음악회는 바이올린과 학생들의 합주로 문을 열었으며 찬양 사역자 동방현주와 시각장애인 김수미 특별공연, 탈북민과 함께하는 찬양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새터민 후원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 후원금은 전액 탈북난민인권연합회에 전달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